이혼 후 아내의 도움을 받기 힘들게 되자 지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 아니 그러면은 이혼 후에 7개월 동안 저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재혼 후 떨어져 지낸 혜린 씨의 딸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엄마가 하루는 회식을 하고 왔는데 그날 이제 같이 직원들이랑 얘기한 내용을 그 다음날에 얘기를 하시더래요. 회식하면 이런 얘기도 하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소름이 돋으셨대요. 다 알고 있어서. 어? 이게 무슨 말이죠? 아내의 휴대폰에 설치한 도청 어플로 그녀의 24시간을 감시해왔다는데요. 뭐라고요? 그간 아내에게 도를 넘은 집착을 해왔다는 시우 아빠. 범죄예요. 부부 사이에 저건 범죄입니다. 이혼 후에도 잦은 사랑 고백을 해왔고 그녀가 받아주지 않으면 시후를 보여주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아이고. 야. 제가 한 10년 전에 또 한 번 살려줬거든요. 그때도 어? 잠깐 나왔는데 그 차가 있길래 가보니까 벌써 이제 번개탄을 이제 피워가지고 그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한 몇 시간 걸렸죠? 그 의식 돌아오는 시간이. 자신의 절도 행각이 들통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건데요.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위험해 보이는 시우 아빠. 여러 번의 실패,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사람. 근데 중단기적으로는 뭔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사람. 그것이 아이한테 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죠. 시우의 인생을 가장 회방을 놓고 가장 방해하는 가장 나쁜 사람이다.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남편은 지금까지 아내 돈으로 생활을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혼 후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시후를 마지막 보루로 재결합을 종용하거나 아니면 좀 도움을 요청할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인질처럼 아들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정말 한시라도 빨리 시후를 아빠랑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